여러분, 저희 공신에서 엄청나게 유능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전문용어로 스카웃이라고 하죠. 근데 이 공신님께서 저한테 어떤 숙제를 주셨는데, 오자마자 무슨 숙제를 주셨냐? 저보고 랩을 하래요. 감당할 수 없어. 저에게 랩은 대학원 연구실, 대학원에 있는 그 연구실을 의미하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것도 팩트포킹 랩을 하래요. 팩트포킹 랩을. 뭡니까? 그럼 뭐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 이겁니까? 무한반복.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지 마. 이 새로 오신 이 공신님이 추진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미 막 음원 이런 거 사이트랑 뭐 저 피처링할 가수들 막 컨택 진행하고, 근데 뭐 여가수님한테 누군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컨택을 했는데 한 곡에 5천만 원이 돼요. 5천만 원. 여러분, 이건 뭐 노래 하나 만들고 회사 문 닫아야 됩니까? 뭐 노래 하나 만들고 저를 팔아야 돼요. 시옷 발음 잘 안 돼요. 솔직히 말씀, 여러분 아직 잘 눈치 못 챘겠지만 제가 시옷 발음이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수사승 이런 거 잘 안 된다고. 수리영역 수능 시험. 수능, 수학.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결혼식 사회 볼 때 사랑을 서약하는 서원, 선원식. 살면서 제일 긴장하는 순간이거든요. 말도 원래 느려요, 여러분. 제가 실제 공신님을 좀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너무 잘 들려요. 원래 이러면 안 돼요. 회사에 뭐 대표라고 뭐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막 주말에, 그것도 밤에 막 전화질하고 이러면은 쓰레기거든요. 네. 아니라고는 말을 안 하세요. 지금 랩을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맞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조만간 이제 송태 대표님하고 해서 같은 이제 공신으로 해서 이제 같이 좀 공신을 좀 멘토를 일단 활성화 시켜보자 라는 취지에서 일을 같이 하게 될 건데. 시청자가 빛의 속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네. 아, 농담이고요. 댓글 보니까 뭐 아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아이유도 그렇고 아이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커버리지를 많이 넓혀가지고 저희 팬덤을 갖다가 네. 같이 만들 거예요. 멘토를 갖다가 대한민국 모든 유저들에게. 그 작곡가님을 미리 좀 약간 알아보고 섭외를 좀 했었어요. 작곡가님 지금 섭외가 돼 있나요? 아, 있습니다. 네. 벌써 섭외가 됐어요? 방금 통화를 드렸고, 네, 흔쾌히 네 전화 통화를 연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전화 통화를 하겠다고요? 네, 한번 통화 연결. 아니, 그 진짜 하는 거예요, 랩을? 랩도 해야 되고요. 네. 네. 진짜는 대사를 외우지 않는 법. 랩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랩이 아닌 발라드도 하실 거고요. 감당할 수 없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발라드는 무슨 공신님, 그 죄송하지만 네. 회사 잘못 지원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회사의 대표는 그럴 만한 능력이 1도 없어요. 아,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저 음원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뭐 알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랩을 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아, 너무 늦게 연락드려 죄송한데요, 늦은 시각에. 예, 예. 저는 공신의 강성태라고. 아, 저... 네, 강성태 대표님, 안녕하세요. 라디오 방송이요? 예, 예. 아, 지금 방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그, 공신님이 아, 이야기 안 하시던가요? 아, 네, 네, 거기까지는 얘기, 예,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이야기가 된 게 아니었구나. 그럼 제가 지금 전화하라는 뜻이 아니었나요? 아, 잘 모르겠는데 뭐. 아, 죄송해요. 아, 너무 죄송해요. 아, 제가 잘못 이해했나 봐요. 제가 이렇게 무식해요. 제가 너무 긴장했나 봐요. 네. 전혀 가능성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음을 전혀 그런 뇌가 아예 없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처음 전에 받았을 때, 네. 라디오 스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여줬다고요? 지금 이건 약간 몰카로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취지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들었던 거는, 빈부라든지 지역에 상관없이 멘토링을 해주고 싶다.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음악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네.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했던 게 음악이 주는 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랑 지금 같이 음악을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되고 힘든 친구들을 제가 무료로 좀 컨설팅을 해주고 같이 음악을 만들어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 진짜요? 그래서 말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아 원래 강성태라는 분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솔직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음악을 통해서 들어가면 재밌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네. 그러면은 노래 부른 곡이 있나요? 했는데 라디오 스타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네. 굳이 우리가 노래를 해야 됩니까? 감당할 수 없어. 랩을 해서 하기에는 보이스가 나쁘지 않은 보이스인 것 같았어요. 제가 듣기에는. 제 목소리가 랩은 네네. 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랩도 이제 네. 막 빠르게 하고 스킬적인 부분을 단기간에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네. 말들을 전달을 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메리트가 있거든요. 요즘도 네. 랩이라는 게 되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은 네. 해보자. 근데 걱정하실 게 뭐 있어요? 왜냐면은 네. 강성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의 멘토 역할로서 이제 멘티들을 끌어주고 계시는 것처럼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강성태 대표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올바로 전달할 수 있게끔 끌어주는 제가 멘토 역할을 감히 해보면 네.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좋은 음악을 만들고 혹은 좋은 음악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다면 저는 네. 그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대표님 무슨 선생님이세요? 제가 이것들에 대한 이 조건들을 다 받은 이유는 거기에 조건은 강성태 대표님도 이 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작곡도 참여를 하시고 작사도 네. 참여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강성태 대표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제가 뭐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든 못하든 네. 여튼 이렇게 훌륭한 대표님을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저 너무 영광이에요. 네. 좋은 이야기인데 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줘야지 더 좋은 이야기가 되거든요. 좋은 이야기가 확산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제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님 좀 외람된 네. 말씀이지만 예. 우리 너무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제 실력이 그렇기도 하고요. 네. 네, 제가 진짜 열심히 살게요. 제가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습니다. 이한 목숨. 네, 제가 정말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조만간 이제 제가 찾아뵙거나 어떻게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지 마세요. 누가 이런 말 했지만요. 그렇죠. 그런 반응 할 수 있다. 5번 도대박 호두마다 몰라요 진짜 호자가 아니라 준비됐죠? 미안합니다.